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그 스캐트플롯 잔점도를 하나의 그룹이 아니라 여러 그룹일 때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데이터 파일을 한번 열어주세요. 제가 만든 예제 파일이죠. 제가 만든 예제 파일은 데이터가 미리 X와 Y1, Y2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기 좋고 만들어진 거죠.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겁니다. 데이터를 아예 이렇게 배열하는 겁니다. 이게 1반의 체중, 1반의 키, 2반의 체중, 2반의 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료를 1반과 2반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삽입해서 삽입에 있는 분산형으로 각각해서 만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잔점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추세선 수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각각에 대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단순한 방법입니다. 단순한 방법. 두 번째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좀더 강력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몇개안될 때는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배치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아주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배열하는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방법을 씁니다. 먼저 이렇게 해서 삽입해서 분산형을 만드는 건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디자인에 가셔서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 데이터 셀렉션에 가셔 가지고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X는 뭐냐? X는 이 값이다. Y는 뭐냐? Y는 이 값이다. 이런 것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계열 이름은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확인 누르면 벌써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면서 가장 멀티플한 방법, 이렇게 멀티플 웨이로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쓸수 있고, X와 Y 값이 분리된 경우, 다른 시트에 있는 경우, 다양한 방법에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요. 다음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걸 치우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요거 하나를 삽입해서 하나를 먼저 그리는 건 똑같아요. 그립니다. 자, 두 번째 요것도 역시 삽입해서 그립니다. 그렸죠? 뭐 이거를 카피해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반대로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 방법을 쓰게 되면 보세요. 여기 있는 차트가 똑같은 차트가 그려졌죠?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각각 산점도를 만들고 하나를 카피해서 다른 산점도에다가 붙여버리면 돼요.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나쁜 방법 아니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컨트롤 C 합니다. 그 다음에 홈 탭에 홈 리본에 붙여넣기 가면 노노.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자, 요 차트를 먼저 하나 만들고요. 일단 두 번째 차트 요거를 컨트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차트에다 붙여넣겠다는 신호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줘야 됩니다.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가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 값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세 계열로 열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합니다. 한 다음에 V 하게 되면 역시 동일한 두 개의 이렇게 스캐트플롯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각각 그 의미하는 바를 아시고 자기의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만들어진 것들은 다 추세선이라든지 모든 편집은 엑셀에서 하는 동일하게 할수 있습니다.